자, 전통적인 경제 모델 종종 가정합니다. 뭐뭐라고 사람들이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목표로 하면서 최대화시키는 거, 그래서 스스로의 만족감. 아, 최대화시키는 거, 만족감을요.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지불하는 거, 최소한도의 돈을요. 오히려 그거는 또 그렇게 보아질 수 있거든요. 최대화시킨다라고 말입니다. 응? 뭐를요? 바로 명망. 명망, 획득된 뭐뭐를 통해서 존경 또는 경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관찰하는 거죠. 그 소비를요. 아, 예는요, 그러한 어떤 관점, 이런 것의 예는 발견될 수 있습니다. 밀러의 변증법, 쇼핑의 변증법에서요. 밀러는 주장합니다. 뭐뭐라고. 아, 쇼핑이 종종 결과를 낳거든요. 타고난, 응? 아니면 이제 어떤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내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답니다. 무엇 사이에? 돈 아끼는 거랑 윤리적인 결정 사이에 말이죠. 아끼는 거, 돈 아끼는 게 이득이 되거든요. 쇼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즉각적인 어떤 직계 가족. 그러니까 이것과는 이제 역으로다가 응? 반면에 반대로 좀 이렇게 만들면서 뭘 윤리적인 그런 결정 이런 걸 하면서 이를테면 이제 어떤 결정이냐면 이제 사는 거죠. 더 많은 비싼데 근데 이제 윤리적으로 만들어진 항목을 사면서 그 이득 있죠. 그게 다 옮겨진단 말입니다. 멀리 있는 다른 사람한테 내 가족이 아니라 응? 한 가지 방법 극복하는 방법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거에 의한 거예요. 참가하는 거 하는 거에 의한 겁니다.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눈에 확 띄는 소비, 즉 과시적인 소비를요. 아, 그럴 적에 참가할 적에 관여할 적에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과시적 소비 이런 걸할 적에 이 필수적으로 이제 자기 본위적인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좀 이득이 되는 그런 동기들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명망이나 명성 아니면 약속, 더 나은 건강이나 맛에 대한 이런 약속이 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더 높은 가격을요. 그 지불되어진. 따라서, 더 높은 가격은 되는 겁니다. 정당화가 되는 겁니다. 응? 뭐할 때? 아, 왜냐하면, 이 가격과 관계없는, 그러니까 가격이 아닌 그런, 돈이 아닌 그런 이득. 이런 것들이 획득되니까. 소비자에 의해서요. 그리고, 금전적인 이득 있죠? 이 옮겨진 이득. 멀리 있는, 생산자. 그 이득이 다 전환되는 겁니다. 뭘로? 즉각적인 이득이 되는 겁니다. 소비자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흐름을 한번 짚어볼게요. 자, 이 글은 한마디로, 아이고, 위에 좀 해놓고. 야, 그걸 왜 사? 응? 야, 그거 왜 사냐? 비싼 거. 응?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수 있는 글입니다. 자. 전통적인 모델이 뭘 이제 목표로 하느냐 하면, 예? 최대화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최대화시키는 거. 뭐? 자, 자기 자신의 만족감입니다. 전통 모델은 뭐다? 내 만족감이야. 내 만족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 만족감이 뭐다? 이게 꼭, 최소한도의 돈 이걸 지불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도의 돈 이걸 지불하는 것은 뭐다?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명망을 오히려 내 만족감이 아니라 뭐다? 내 명망을 끌어올리는 게 최대 만족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 명망을 끌어올리려다 보니까 예? 있네요. 반대로 있잖아. 어? 이런 윤리적인 결정, 이 윤리적인 결정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명망을 끌어올리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 그걸 하려다 보니까 뭐다? 돈을 좀 많이 써야 돼. 돈을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럼 돈을 많이 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직히 좀 만족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 수업 때도 얘기했죠.
커피 하나에 한 통에 뭐 2만 얼마짜리를 2만 얼마짜리를 보통 사 먹다가 똑같은 거 같이 보이는데 뭐다? 8만 얼마짜리야. 맛은 똑같아.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들어서 맛은 똑같아. 근데 2만 원짜리 사다가 8만 원짜리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족감은 확 떨어지겠지. 왜? 6만 원더 썼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하면 뭐다? 이득이 멀리 있는 사람한테 가는 거야. 뭐 6만 원이 뭐 누군가에게 가겠죠? 일단 나한테는 없어. 6만 원이 이제 더 이상 나한테는 없어. 어? 그럼 이제 이거를 극복할 방법이 뭐냐? 이걸 극복할 방법이 뭐냐? 뭐다? 바로 이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거 체크를 안 하고, 이거 한 다음에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그런 좀 과시적 소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고 이제 이 표현을 썼죠? 우리가. 쇼핑의 변증법. 이게 뭐냐? 변증법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야, 이래! 아닌 것 같아! 그럼 이건가? 이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정반합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무슨 말이냐면 막 금전 개이득 뭐 이러다가 윤리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과시적 소비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이 글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어법어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만 체크하려다 보니까, 저기, 그걸 좀, 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은 최대한 배제하겠습니다. 아까 해줬으니까요. 자, 이렇게. 주어죠? 종종 그렇게 생각한대요. 이렇다라고. 응? 그러니까 얘가 이런다고 생각한대. 응? 이거를. 응?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죠. 근데 이제 이러면서 이런다고 생각한답니다. 뭐할 걸? 이거 할 걸. 그 다음. 이러는 거 있죠? 응? 이걸 이러는 게 아니야. 응? 이러는 게 아니야, 꼭. 뭐 하는 게 아니야? 이러는 게 아니야. 응? 최소한 돼?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연결사 좀 챙겨야 되겠네? 오히려, 그게, 또 그렇게 보완될 수 있어. 이럴 수가 있지. 뭐 이거다. 라고. 물론 이제 이거는 이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간단하게만 이렇게 정리하자면 C, A, S, B 이거거든요. A를 B로 본다 해서 얘를 목적어, 얘를 목적 보호로 볼수 있는데 이 A를 앞으로 빼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는 뭐긴 설명 필요 없겠죠? 자, 그래서 최대화 시키는데 이거를 근데 어떤 거? 뭐 이거네 지금 보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획득된. 그 다음, 한 예인데, 그렇죠? 이런 예. 응? 이렇게. 쓰면서니까 되게 편하다. 입을 안 털어도 되네요, 보니까. 자, 물론 이제 저의 성향상 좀 유감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어디에서 발견된다? 여기에서 발견된다. 얘가 이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뭐뭐라고. 그렇죠? 아이고, 뭐야 이거. 내 전화기는 아닌데. 딸 전화기인가? 뭐, 아무튼. 뭐라고 뭐 이게 종종 그 결과를 낳는다. 이거를 그냥 하나의 다도서처럼 인식하시고 이 목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타고난 어떤 이 모순 무엇 사이의 모순입니까? 이거 사이의 모순 그렇지? 그러니까 밀러는 주장한다. 이게 결과를 낳는다. 이거를 사이에 이겁니다. 별거 없어. 그 다음에 돈 아끼는 거, 그치? 4번 아닙니까? 이득을 주거든? 쇼핑. 또는 뭐 이런 직계 가죠. 연결사 잘 챙겨야 되겠는데? 역으로. 이거 좀 중요하겠다. 좀확 땡기는데? 이러면서. 뭐 이건 6번, 그치? 뭐 이를테면 뭐. 요런 거, 그치? 이게 다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더 비싼 근데 이제 윤리적으로 만들어진 팔벌이는 그렇지? 그런 항목 이런 것과 같은 윤리적인 결정 이런 걸 내리는 동안에 이게 옮겨져. 이거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이렇게 인식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니다. 난 이렇게 보고 싶다. 내 목적어다. 이렇게 봐도 돼. 왜? 이래본들이 이래본들 그게 그거야. 뭐 솔직히. 이게 좀더뭐 타당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한 가지 방법은 뭐 이러한 모순을 극복할. 그렇죠? 2번이죠? 그거는 뭐에 의한 것이다? 이곳에 의한 것이다. 얘는 뭐야? 4번이죠. 그렇죠? 자, 뭐할 적에? 이럴 적에. 그렇죠? 얘는 뭐야? 6번이죠. 그렇지? 그 다음에 요것들. 아까 같은 패턴이네요. 이를테면 어떤 것들? 아이구야. 이를테면 이런 게 이거죠? 요게 얘가 주어고 뭐다? 이게 수로 동사인 거예요. 이게 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더 높은 가격을. 이게 뭐예요? 얘는 8번이죠. 그렇지? 따라서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네. 딱 좋은데 이거? 저 같으면 솔직히 연결사 내고 싶어요, 이거는. 그래서 따라서 더 높은 가격이 됩니다. 정당이 되는 거예요.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모함에 따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거예요. 이것들이 획득됨에 따라 뭐에 의해서? 얘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얘 어떤 거 멀리 얘네들한테 이렇게 전환되는 얘 이게 전환되는 거야. 뭐뭐로 뭐로 전환된다? 즉각적인 이득으로. 즉각적인 이득으로. 뭐에 대해서? 고객에 대한 이득, 고객을 위한 이득.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잠깐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만 한번 색칠해 보겠습니다. 자,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 참고로 이거 괄호 아까 안 달아드렸던데, 이렇게 닫았습니다.